자,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뭐 인덱스.html 이랑 도커 파일 추가해서 도커 이미지 만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딱히 설명은 뭐 이건 뭐야? 이거는 도커 파일이랑 한번 해보시죠. 도커 파일. 자자자자 여기다가 자 도커 파일 네, 이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. 엔진엑스 1에 자,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요거 자체는 뭐냐면 그냥 뭐라고 될까요? 네, 도커 파일 하나 만들었고 소스 만들었죠. 그럼 제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여기에 뭔가가 딱 뭐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리눅스에서 얘를 실행하는 거죠. 그럼 얘는 뭐예요? 얘를 가지고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겠죠. 뭘 기반으로? 요 이미지를 기반으로. 됐습니다.